제주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빽가가 대박 터진 근황을 전했다. 1일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서는 그룹 후요테이 빽가가 스페셜 DJ를 맡았다. 태규는 빽가에게 컬투쇼가 제주도에 갔을 때 방송국 놈들과 다 같이 빽가의 카페에 갔었는데 SNS 보니까 더 대박이 났더라라며 빽가가 오픈한 제주 카페에 대해 얘기했다. 김태균의 말을 들은 빽가는 농담이 아니고 얼마 전 매니저에게 혼났다며 자리가 풀로 차서 만석이 됐을 때 감사한 마음에 SNS에 올렸는데 올리지 말라고. 자꾸 올리니까 사람들이 계속 와서 직원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안 올리기로 했다. 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찾아줘서 감사하긴 한데 직원들이 감당을 못하더라라고 밝혔다. 김태균은 보면 여기저기 다 포토 스포시더라. 여기서 찍어도 예쁘고 저기서 찍어도 예쁘고 정원도 잘 꾸며놓으라며 취사들에게 제주도 가면 꼭 가볼 것을 추천합니다. 이에 빽가는 안 되라는 여친과 함께 좀 천천히 와주셔도 될 것 같다. 저희가 3개월은 장사가 안 될 거라며 가오픈 기간을 생각했다. 그런데 이제 오픈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와 아내 기쁨의 탄식이 내뱉었다. 빽가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청취자는 직원들에게 금융치료를 해줄 것을 권했다. 이를 들은 빽가는 해주기로 했다며 첫 달부터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다고 직원들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. 빽가는 혹시 나간다고 할까봐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며 금융치료에 오픈 이유를 밝혔다. 문혜준 기자, 하트커리어의 찐의 1.